번 나오면 그건 소양, 음이 한번 나오고 양이 두 번 나오면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효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양이 세 번 나와서 양이 된 거예요. 노양인 셈이죠. 이효. 이효는 바로 장수의 자리니까 이런 점괘라면은 어떤 자리에 해당하느냐? 자기가 어떤 이 현대 사회라면 군대로 얘기하면 장수의 자리이고 또 어떤 기업이라든지 하면은 특별팀의 팀장입니다. 특별팀의 팀장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대개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했죠? 군대 중에 있으니 길하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세 번이나 총회하는 명령을 내린다라고 했어요. 군사의 가운데 있어 길하고 허물이 없다. 왕이 총회하는 명령을 세 번이나 내린다라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사회나 우리 삶에서 자기가 장수의 자리에 있을 때, 이 군대의 장수에게는 어떤 대접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요구되느냐 하는 걸 얘기할 때, 여기서 주로 얘기한 것은 군대 중에 있어서 아주 기라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기란 자리는 것이 정말 장수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기란데 어떻게 되었냐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왕의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의 장수로 나가 있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건 왕의 신임입니다. 어떤 특별팀의 팀장이다, 사장이나 회장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별팀이라도 기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상한 임무를 딱 떠맡았다, 그러면 전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위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 전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부하도 따르지 않고 다른 어떤 조직들이 협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이 돌아가질 않죠. 전쟁에 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팀이나 어떤 큰 힘을 휘두르는 조직은 아주 큰 파워를, 영향력을 지닙니다. 전쟁에 나간 군대가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게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왕이 믿지를 못하면은요, 그 군, 왕이 현명하고 지휘자와 어떤 딱 이게 신뢰관계가 있지 않으면은 겁을 내요. 제가 내 뒤통수 치지 않을까? 군대 끌고 와가지고 나 혹시 공격하면 어떻게 해라는 그런 겁을 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역사에도 있잖아요. 이성계 위화도 회군. 그런 일도 있었고, 군대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장소는 자칫하면 위험한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자꾸 그냥 딴죽을, 보내놓고 딴죽을 걸 수가 있어요. 뒤에서. 은근히 딴 시기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뭐일 막혀놓고 자꾸 의심스러워하고 깨우뚱깨우뚱하고 제가 내 자리 넘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상관이 있다든가. 이래버리면은 정말 일안 되는 거죠. 장수에 대해서 일을 딱 맡기고 나면은 장수는 일단 출전하면은요, 왕의 명령을 진짜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왕이 지배를 못해요. 출전 상황이 되면은. 왜? 군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알고 왕이 명령을 합니까? 그때는 장수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비상한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비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특별팀이 딱 가동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맞춰서 재빨리 변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회장님한테, 올려가지고 소리 올려서, 그 다음에 도장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는 기업 망해요. 요새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초스피드로 돌아가더니 정보도 막 그냥 막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그 서류 꾸며가지고 회장님 결재 받고, 아, 부장부터 쫙 받아서 다시 내려오려면 보름 걸려. 그러면 다 끝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는 군대와 같은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거기에서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런 팀일수록 위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신임이 딱 주어져야 됩니다. 이걸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장수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현명한 장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양으로서 강건한 것이 중을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잘 통솔하는 장수이기 때문에 일단 기란상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왕과 오의, 응이 바로 이와 오는 응의 관계. 응의 관계에서 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이 여기에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셈이죠. 왕이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이나 총회하는 명령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저 장수를 믿고 있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줄 때 장수도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이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셈이죠. 한 사람의 절대적인 충성을 얻는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왕도 그러니까 똑똑해야 되고 장수도 똑똑해야 됩니다. 만일 저 점괘를 쳐서 얻었을 때 자기가 어떤 특별팀의 팀장이나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왕에게 그런 신임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점은 그 자기가 치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야 돼요. 만일 자기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윗사람의 입장이라면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줘야 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점을 치느냐에 따라서 장수의 자리냐 아니면 내가 왕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점괘가 해석이 달라지는 셈이죠. 그렇게 잘 봐야 됩니다. 왕이 절대적인 신임 못해 뒤에서 딴죽 걸어서 잘못된 얘들은 참 너무 많아요. 우리 역사에만 해도 이순신 장군을 중간에 아첨꾼들이 말을 들어서 중간에 파직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임진왜란이 몇 년 일찍 끝났을지도 모르잖아요. 왕이 그냥 왕이 딴죽을 걸은 건 아니지만은 뒤에서 당쟁 때문에 휘말려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잡아들이는 바람에 아마도 임란, 임진왜란이 몇 년이나 더 끌었을 거예요. 정말 이순신 장군 때문에 임란이 그 왜군이 망해가지고 패전한 그런 굉장히 그 요소가 큽니다. 그들이 전부 해상운동을 믿었거든요. 군량미를 전부 바다로 해서 수송하려고 작전을 딱 짰는데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철통같이 막아가지고 군량미가 전혀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육로로 하려 인듣고 뺏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일본군이 무지무지한 고생을 한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순신 장군 잠깐 물러가는 바람에 계속 숨통 트였잖아요. 다시 막히긴 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요 두 번째 점이라면은 자기가 팀장이라면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왕을 절대적으로 자기 사람, 자기와 절대적인 신뢰관계 속에 놓이도록 해야 될 그런 중요성이 있고 왕의 입장이나 회장의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전권을 믿을 만한 사람을 맡겨서 전권을 또 거기에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게죠. 입장에 따라 점괘를 해석하는 것은 달라요.